그래도 한 번만 마시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저기야 저기. 저기 아니 아니. 어? 뭐야? 날씨컨데? 어? 귀엽다. 뭐지? 뭐야? 응? 눈 진짜 빨라가지고. 짠! 아니 비싼 차를 막 박으면 어떡해? 일로 와, 말 잘 들어야지. 아, 내 마음이 아프다. 나는 병주고 약주기. 뭐야?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주는 거야? 아~ 어,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이제 곧 오빠 생일이기도 하니까 초콜릿이랑 알시카랑. 저 차 옛날에 종현 씨가 실제 갖고 싶다고 했던 네. 드림카 아니에요? 맞아요, 빨간 색깔. 뭐. 네, 네. 예쁘지 않아? 내가 갖고 싶어하는 차야. 그걸 또 그래. 기억해서 사왔네. 이거 뭐 알시카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여기로 갔나 저기로 갔나 막 제 맘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제가 그리던 그림은 사실 많이 깨졌어요. 뭐부터 맛볼래? 하나씩 먹자. 안 돼! 두 개 더 오빠 거야. 하나는 겨자가 잔뜩 들어있어? 아니 이거 먼저 먹어. 그건 씹어먹어. 막 씹어먹어. 그리고 빨리 먹어. 그리고 이거는 다 먹었어? 응. 딱 이거는 씹어 먹으면 큰일 나. 이거는 녹여 드셔야 돼요. 어? 녹여 먹으라는 건? 응? 응? 좀 다른 재질이야, 초콜릿이. 맛있어? 응. 무슨 맛이야? 저 초콜릿 안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? 장난치지 마! 장난치지 마! 숨기지 마! 없어. 뭐가 없어? 없어. 뭐가 없어? 그러면 똥에서 찾아야 돼.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. 짠! 아, 그때 커플링 유라 씨가 바꿨잖아요. 이빨 다 깨질 뻔했네. 내가 깨물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. 저런 소소한 이벤트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평범하게 주고 싶지 않았어. 이거는 이제 커플링이 아니야. 그때 오빠가 그랬잖아. 꼭 이... 하면서 먼저 찰지게 던졌더라. 뭐야? 반지 왜 바뀌었어? 커플링이 아니잖아. 아니야! 뭐 하는 거야 이게? 쫙! 이렇게. 그리고 앞으로 그거는 세수갑. 좋네요. 세수갑. 하고 새로 시작하는. 어,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. 이게 더 잘 맞아? 응. 똑같은 디자인이야. 인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? 안녕하세요. 유라 씨가 남편 단속이에요. 미안했어요. 저는 진짜로 커플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. 장난으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가서 준비를 해온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괜히 또 나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안한데 고마운 마음이 더 커서 고맙게 받았죠. 안 보여. 다 부수. 차 다 부순 거지. 잠깐만. 얘는 이름을 뭐라 싶자? 자극적인 걸로 이름 짓고 싶네. 내가 막 화냈다가 줬으니까 성난종이. 성종. 오늘 나의 기분 색이야. 그래서 빨간색을 준비한 거야. 아무튼 생일 축하해. 고맙다. 미리 받을게. 지나서 주는 것보다는 지나기 전에 주는 게 낫잖아. 생일 선물로 스포츠 카 받았네. 응. 이제 내 생일이 10개월 정도 남았거든? 그 안에 진짜 스포츠 가지고 있는데 알겠지? 야, 미니 가지고 새우 진짜 먹기 좋네.